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아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백세미나 재무설교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재테크 소식까지 오셨나요? 시중 은행들이 수신금리를 내리고 있지만 저축은행들이 파킹 통장부터 정기 예금과 적금 등 주요 예금 상품 금리를 올리면서 대조된 행보를 걷고 있는데요. 오늘은 눈여겨보면 좋을 저축은행의 고금리 예적금 상품에 대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수신금리 역주행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축은행과 시중은행의 금리차 어느 정도인가요? 네, 12일 저축은행 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1년짜리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3.65%로 6월 이후 석 달 가까이 연 3.6%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SBI 저축은행의 사이다 입출금 통장과 AQ온 정기예금은 금리를 0.3%포인트 높여 책정했고 OSB 저축은행과 HB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은 금리를 0.1%포인트 높였습니다. 반면에 5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3.42%인데요. 신용카드나 각종 관리비 이체 등 경에 따른 우대금리를 제외하면 연 3% 수준입니다. 이는 정기예금의 준거금리인 은행채 1년물 금리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 하락하고 있어서인데요. 연초 연 3.71%까지 치솟았던 1년 만기 은행채 금리는 지난 9일 연 3.27%대로 밀려나면서 시중은행들이 줄줄이 수신금리를 낮추고 있습니다. 네. 야, 저축은행 이름도 많이들 저렇게 영문으로 표기되는군요. 이제 국내 골프장에서 그냥 토종 이름 붙인 골프장 찾아보기 어려운데 아파트는 뭐 시어머니 찾아오기 어렵게 한다고는 들었습니다만 자 아니 근데 지금 제목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2%라니요. 지금 이런 최대 12%의 금리 제공하는 적금 상품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에큐온 저축은행은 이달 최대 연 12% 금리를 제공하는 나날이 적금 상품을 출시했는데요. 이 상품은 100일 동안 매일 내면 최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1회 불입 금액은 최소 1,000원에서 최대 3만 원, 정액식으로 매일 적립하는 1일 적금 상품이고 기본금리는 연 2%에 매일 입금할 때마다 1일 1회 0.1%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100일 동안 총 10%포인트의 우대금리에 기본금리 2%를 적용받게 되어 최대 연 12% 금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적금 상품 눈여겨보시던 분들은 확실히 지금이 좋은 기회일 것 같은데 같이 투자하면 좋을 예금 상품들도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최근 저축은행의 12개월 만기 정기 예금 평균 금리는 3.65%로 집계되었는데요. 상상인 저축은행은 지난 6월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해 1년 만기 정기 예금 상품에 연 3.81% 금리를 제공하고 있고 SBI 저축은행은 사이다 입출금 통장 금리를 0.3%포인트 올려 3.2%로 책정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OK저축은행도 파킹 통장을 새롭게 출시하면서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는데요. 해당 상품은 50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연 3.5% 금리를 적용하며 3억 원 이하 예치 금액에는 3.0%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뭐 통상적으로 뭐 저축은행이나 시중은행이나 금리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자, 이렇게 상반된 흐름을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 네, 이처럼 저축은행이 오히려 수신금리를 높여 고객 모시기에 나선 것은 하반기 대출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실탄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풀이되는데요. 저축은행은 수신으로만 자금 조달이 가능한 데다 예대율 규제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저축은행 수신액은 올해 5월 말 기준 101조 9,185억 원으로 지난해 말 이후 5조 2,306억 원 감소했고 같은 기간 여신액은 104조 936억 원에서 99조 9,515억 원으로 100조 원 밑으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공격적으로 대출 영업을 확대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부동산 PF 등의 영향으로 중소저축은행은 여전히 건전성이 악화할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금리를 노린 예체크 쪽은 이자를 포함한 원금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넘기지 않도록 자금을 운용하는 게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네, 오늘 내용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